순수 청년 김남국이 강소갑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를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가 밝혀드립니다. 82년생 김남국. 그는 3포 세대이면서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많은 걸 포기했지만 대한민국에서 꿋꿋이 버텨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67년생 금태섭은 586세대인데 87년 그 시절에 열심히 사시 준비를 했다죠. 금수저, 금배지, 금태섭. 지금 이 시대에는 과연 누구를 원하고 있을까요? 진짜 살림을 몸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김남국입니다. 남한테 일을 시키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직접 살림을 꾸리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김남국은 변기 물통에 벽돌을 넣어놓고 씁니다. 물을 아끼기 위해서죠. 김남국은 이면지를 모읍니다.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실천감. 그런 사람을 뽑겠습니까? 입으로 모든 걸 때우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인사 잘한다라고 하는 말. 김남국이 참 많이 듣는 말입니다. 방송국에서 늘 예의 바르고 또 사람을 잘 대접하는, 그래서 매너남으로 알려져 있는 김남국. 인사를 잘하고 잘 웃기 때문에 보수 쪽 평론가도 또 진보 쪽 평론가도 다들 김남국을 좋아합니다. 다들 김남국이 잘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의 바른 매너남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남국은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법조문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게 없을 정도인데요. 그건 잠을 희생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맡은 사건이 있었을 때 김남국은 언제나 성실하게 공부를 하면서 그 사건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꽤나 높은 승률을 자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법조 노동자입니다. 늘 공부하고 늘 서면 쓰고 그리고 늘 재판에 나가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노동의 가치를 알고 있는 법조인.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알뜰살뜰 정말 소박하고 검소한 김남국이 그냥 마구 퍼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후배들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김남국은 후배들과 제자들을 보면서 늘 짠한 마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옛날에 공부할 때, 내가 옛날에 어려웠을 때 그런 생각이 자꾸 난대요. 그래서 밥 사달라는 후배들 거절하지 못하고 술 사달라는 제자들 늘 먹이느라고 주머니가 비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나라도 자리를 내줘야 되겠다. 2030 세대들을 대접해야 되지 않느냐. 말로만 외치는 그런 사람보다 후배들을 위해서 늘 헌신하는 바보형 김남국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섯 가지 이유들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이유는 김남국이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는 정의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죠? 밤을 새워서라도 정의로운 일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자기를 내던지는 그런 용기 있는 젊은이, 그런 젊은이들이 국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30-40대 청년 부부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강서갑. 교육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고 그리고 미래가 불안해서 답답해하는 그런 강서갑 주민들에게 김남국을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김남국이 국회로 갈 수 있는 그날, 강서갑 주민들이 함께 국회로 입성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